오늘 트리무르티 아버지 쉬바는 각 자녀들의 이마에 세 개의 틸락을 보고 있다. 모든 자녀들이 트리무르티 슈브 자얀티를 열성과 열의를 가슴에 가득 담고 축하하러 왔다. 트리무르티 아버지 쉬바, 한 점에 비친 조띠빈두, 각 자녀들의 이마에 세 가지 틸락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틸락은 전체 지식의 에센스이다. 이 세계의 틸락은 지식에 대항해 전체의 에센스에 합쳐져 있다. 전체 지식의 에센스는 시간의 새 측면이다. 지구의 영혼, 드라마, 즉 피조물. 바바는 한 점이고, 너희들은 빈두, 한 점이고, 피조물이고, 그것은 드라마이며, 그것도 또한 한 점이다. 아버지가 한 점이고, 너희들이 빈두 한 점이고, 피조물인 드라마 또한 빈두 한 점이다. 너희 모든 점들, 빈두들은 빈두, 대문자 빈두, 큰한 점, 빛의 시부 바바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전체 연극을 본다면 너희들은 물질의 연극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첫 번째는 빈두이고, 두 번째는 조띠이고, 그것은 빛이다. 점과 빛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너희들은 그저 그를 빈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그를 조띠빈두, 한 점의 빛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창조자가 또한 한 점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 히어로 액터, 영웅의 배역을 하는 자들도 역시 한 점의 빛이다.
옴 샨티. 옴 샨티. 순수성의 위대함. 순수성. The first household of you. 몸이라는 가정. 너희들 브라민들의 첫 번째 가정은 그것은 너희들의 몸이다. 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데요. 아, 네. 잘못된 슬라이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옴 샨티. 순수성의 위대함. 순수성.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 너희들은 고귀한 태도로 금식을 하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나약한 태도를 끝내고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를 택한다. 너희들의 태도가 고귀할 때 세계가 또한 고귀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너희들의 태도가 너희들의 시선과 행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의 태도가 고귀할 때그 의미는 너희들의 말과 행위가 자동적으로 고귀해진다는 의미이다. 옴 샨티. 샨티, welcome to Avyakti Parivar. Today's day 22.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2일 순수성의 위대함, 순수성,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 옴 샨티, Om everyone. 샨티 여러분. Avyakti Parivar에 매일 참석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중 몇몇은 집에 와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바바에게 브라마 보전을 올리고 빨리 아비약기 파리바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앉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때 다른 이들도 영감을 받아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바는 순수성의 위대함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순수성이 무엇인지 이해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각기관들의 순수성은 이것은 훨씬 더 깊고 미묘한 측면입니다. 바바가 순수성의 인식, 바로 스므르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셨지만 이제는 브리띠, 바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에 있는 세 가지 점을 훈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세 점을 찍는 연습을 하면
영혼이 한 점이고 지구의 영혼이 한 점이고 그리고 드라마가 한 점이다 라고 풀스톱을 찍으면 마침표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면 영혼은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는 어떠한 단계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단계가 우리가 태도에 담고 있는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귀하고 상서로운 태도를 모든 이들에 대해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바로 평범한 것에서 고귀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것들, 상스럽지 않은 것들을 훈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염원을 또 사람들이 보내고 그럴 때 상서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상서로움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상서로운 축복을 할 때 장애에서 자유롭기를 바라고 어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한 좋은 염원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과업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태도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에서 전달이 됩니다. 태도, 브리띠가 슈리, 드리슈티가 되죠. 드리슈티, 시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때 바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어제 바바가 시디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가져라.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든 바바의 과업이든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에 있는 그러한 태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드리슈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성인이 있었는데 그는 나무 밑에서 타파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뭔가가 그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새를 봤는데 새가 그걸 이렇게 새가 그러고 있다는 걸 보고는 그거를 화가 나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온정과 친절함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산스카라에서 오죠. 어떠한 산스카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과거에서 우리가 만들었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스카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스카라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런 태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끄리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의 품성이
그런 태도의 질이 고귀하면 그것은 이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산스카라는 아름다운 산스카라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산스카라들이 우리의 태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태도는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창조할 수도 있고 고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그 순수성과 그 태도의 수준이 태도의 어떤 그 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깁니다. 저는 바바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르나가 너희들의 태도다, 브리띠다. 지식이 훈습이 되면 그것이 태도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바바의 자녀들로 보고 사랑스러운 영혼들로 봅니다. 어떠한 산스카라를 어떤 영혼이 가지더라도 그러나 내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영혼들의 영원한 사랑스럽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산스카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화가 많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화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굉장히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당신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깨달음과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사한다,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봉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누죠. 우리는 고귀하면서도 상스러운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예전에는 그 상스러운 말들을 때때로 나눴는데 지금 요즘에는 매일매일 나눕니다. 이 합류 시대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고귀하고 상스러운 태도의 시대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강력하고 왜냐하면 합류 시대에는 봉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황금 시대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가족 안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무나 책임 무엇이든 계속해서 그걸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생겨버리죠.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해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영혼을 만났는데 그녀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나눴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이 봉사를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즉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바바는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바 봉사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봉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고귀한 행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황금시대의 보상만이 아니라 지금 합류시대에도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그 사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바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바바가 세 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모든 지식이 이 작은 한 점, 지식의 요지가 이 한 점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전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그 빛은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의 어떤 그 의문에 대한 대답,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 다 그런 것들이 당신의 내면의 빛에서 온다. 그것이 바로 한 점의 빛인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훈습하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고귀하고 상서롭게 만드십시오. 옴 샨티. 옴 샨티 디디. 옴 샨티 디디. So nice to hear the depth of purity. 그 순수성의 깊이를 듣는 디디가 나눠주시는 그 부분을 듣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과거의 산스카라에서 온다고 말씀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디가 나눠주신 세 점에 대한 인식, 어떠한 그 고귀한 그 인식이 그 태도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태도를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점을 찍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성취가 있을 때 그 성취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그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바바가 그 태도를 훈습해라. 그 지식을 훈습해서 태도에 넣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는 스무르띠고 나머지는 브리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훈습하면 그 낡은 것을 교체할 수가 있죠. 그래도 대부분은 그것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디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세 점을 더 많이 쓸수록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고 할 때 그 과거가 바로 바뀌죠. 더 이상 그런 예전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산스카라로부터 오는 태도를 이 바바가 우리에게 나눈 의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디, 우리가 지식 안에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느끼는 것이 여전히 깊은 산스카라의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느낍니다. 바바가 오늘 멀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이들과 주고받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화도 그렇죠.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아주 그런 깊은 그런 태도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가를 매일 하고 바바의 기억을 정말 멋지게 하고 하는데도 그런 태도가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저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저는 종종 누군가가 나 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단계의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마음에 들게 되는데요. 나의 본래 단계나 그 신인 형태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단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바바가 얘기해 오신 것처럼 그런 평범한 것들, 화뿐만 아니라 그런 아주 평범한 식으로 보고 평범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는 사색을 하고 처닝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그렇지만 기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한 친단, 우리의 그런 사색이 결국에는 기억 가닿게 해야 된다. 기억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섯 가지 형태나 이런 처닝을 하더라도 그게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바바의 기억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닝을 깊이 하지만 뭔가 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열리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바바의 기억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요가할 때 그저 바바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앉죠. 그렇지만 다른 방식의 또 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파워를 얻고 우리가 산스카라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런 그 연습,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돕는 그런 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연습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기억은 내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거를 변화시켜주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걸 연습을 할 때 당신의 인식이나 의식이 당신이 그런 단계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고귀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디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순수성 포인트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브라민들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속이나 내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불순함이잖아요. 그래서 바바는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그 순수성의 수준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족은 언제나 내면에서 고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브바이가 한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면
모든 이들에 대한 고귀한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이들에 대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보물 창고가 언제나 많은 것으로 넘쳐 흐를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좋은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죠.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할때 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 사랑이나 평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도 유익을 얻고 나도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lot of joy, lot of power.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고 파워를 얻게 됩니다. doing actually I'm giving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결국에는 그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I really like this 네, 디디 감사합니다. attitude of love, compassion and kindness. These are we have to form our new 사랑과 온정과 친절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품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데브바이 감사합니다. Purity, pure and 순수성,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 당신은 고귀한 태도로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끊임없이 나약한 태도를 없애고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를 택하는 그러한 패스트 금식을 행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고귀할 때 세계 또한 고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시선과 행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고귀할 때 그것은 당신의 말과 행위가 자동적으로 고귀해짐을 의미합니다. 옴 샨티. 순수성의 위대함. Pure and elevated attitude. 순수성,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 You hold fast with your elevated. 당신은 That you will constantly finish. 끊임없이 나약한 태도를 끝내고 순수하고 고귀한 태도를 택하는 그런 순수한 태도의 금식을 행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고귀하면 세계도 또한 고귀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시선과 행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고귀할 때 그것은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고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पवित्रता की महानता। पवित्रता शुभ और श्रेष्ठ वृत्ति। श्रेष्ठ वृत्ति द्वारा यह व्रत लेते हो कि सदा कमजोर वृत्ति को मिटाए, शुभ और श्रेष्ठ वृत्ति धारण करेंगे। जब वृत्ति में श्रेष्ठता है तो सृष्टि श्रेष्ठ ही नजर आएंगी, क्योंकि वृत्ति से दृष्टि और कृति का कनेक्शन है। आपकी विशेष सेवा विश्व परिवर्तन की भी शुभ वृत्ति से है। Shanti. So, thank you. Om Shanti, Didi와 Brother Dev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대화.